퀴즈존 쪽. 네. 지금 퀴즈존 가까운 자리가 12시로 해놓을게요, 그럼. 다음 주 토요일 날 예약이 벌써 들어와요. 퀴즈존 이용해야 되는데, 바로 앞에 창가 자리가 제일 선호 자리라. 그러니까 저의 전략이야. 딱 여기 와서 상권, 이 상권에 이렇게 있는데, 퀴즈존 들어간 데가 없고, 젊은 사람들만 있고,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좀 먹혔고. 가자. 남자 둘이 살다 보니까 조금. 그렇죠? 두 분이 어떤 관계세요? 아, 제 친척이에요. 집이 둘 다 대전인데. 네. 가기 때문에 같이 와서 숙소 생활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가게 근처에다 이제 구한 거예요. 출퇴근하기 편하려고. 어떤 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 집 하고 있는데 한마음 정육 식당이라고. 예. 이 친구랑 워낙 가까웠어요. 그래갖고 집도 아파트 뭐 바로 아파트 살고 매일 보는. 근데 여기 그 앞에서 여기 근처에 저희 삼촌분이 사시는데 요 근처 발전되는 걸 제가 삼촌의 집에 올 때마다 막 보고 있었거든요. 여기를 한번 상권 조사를 해봐야겠다 해서 왔는데 괜찮은 것 같아서 선택하게 됐어요. 여기 오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그럼? 지금 1년 3개월? 1년 3개월째 하고 있네요. 장사는 잘 되나요? 한 달 매출 1억 정도? 한 달 1억이요? 네. 11시까지라서 저 일찍 오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직원들. 쉴 때까지 그냥 쉬고 출근 시간만 정확하게 와보고. 처음에는 오픈했을 때는 직원도 없고 막 이 친구랑 둘이서 아주 죽을 똥을 쌌는데. 원래 장사를 계속 이전에도 하셨어요? 전에 이제 20년 동안 휴대폰 매장을 했어요. 휴대폰 매장을 했는데 아 이제 조금 더 늦기 전에 도전을 좀 해봐야 합니다. 하루 종일 앉아있고 좀 무기력해진다. 아직 젊은데 더 늦기 전에 도전해보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라하니까 이게 될까 싶었는데 그래도 다 적응이 되고 하게 되더라고요. 매장 규모가 꽤 크네요. 여기가 지금 120평 정도. 120평이요? 네. 왜냐면 가게 컨셉이 이제 고기 먹으면서 이제 저도 애들 키워봤을 때 그랬거든요. 식당 가면 애들을 막 챙기기랴, 밥 먹이랴, 맘 편하게 못 먹고. 보시면 알겠지만 저기 키즈존이 엄청 크게 났어. 사장님은 결혼하셨어요? 네, 저는 지금 딸 하나 있는데 중학교 1학년. 계속 떨어져서 지금 생활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여기 오픈해서는 쉬지를 못했어요. 하루에 12시간 이상씩 계속 아침 출근하고 퇴근하고 집에 갈 수가 없어요. 한 3, 4개월 정도는 집에 못 갔어요. 그러다가 저도 어느 정도 유도리도 생기고 직원들이 생기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은 2주에 한 번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제 조금 더 발전돼갖고 좀 더 이렇게 안정적으로 되면 그때는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하고 이게 안정적으로 다 되면 그때 이제 대전 살아요. 대전에서 이제 일로 이사 오게끔 해야죠. 월 매출 1억인데도 아직 안정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아 불안하죠. 아직은 불안하죠. 왔어. 각자 맡은 일이 있어서 좀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친절해야 돼요. 어디든 다 고깃집 내는 사람들 자기 맛있다고 생각해서 프라이드를 갖고 막 이렇게 다 차리는데 똑같이 하면 안 되는 거야. 저는 우리 알바애들 뭐 직원들한테 항상 친절하대. 직원분들은 한 몇 시 돼야 다 나와요? 아 11시 일부러 일찍 나오지 말라고 해요. 11시 되면 오라고. 굳이 빨리 와서 힘들게 늦게 끝나는데 11시에 끝나거든요. 근데 또 다음날 일찍 오라고 하는 것도 이거 시간만 맡겨요. 맞춰서 오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무슨 뚝배기예요? 아 이게 된장 뚝배기인데요. 우리는 무제한으로 나가거든요. 서비스로. 아 된장찌개가 무제한 네. 서비스예요? 네. 다른 고깃집 보면은 된장 뭐 3,000원, 4,000원, 뭐 5,000원 막 이렇게 받잖아요. 우리는 서비스로 주면서 돌아다니면서 직원들이 리필로 무제한으로 계속 떨어지면 된장찌개 더 드릴까 이렇게 돌아요. 아까 말했다시피 친절해야 되니까. 엄청 많이 드시는 분도 있지 않아요, 그럼? 엄청, 계속 리필하시는 엄청, 분? 네. 많이 리필하시는 분 5번, 6번씩 리필하세요. 이게 하나하나 만들 수가 없어요. 바쁠 때 손이 확 물려오기 때문에. 네. 네, 미리미리 해놔야 돼요. 한 방에 물리기 때문에 또 요것만 만드는 게 아니라 리필총을 또 만들어요. 갖고 다니면서 이제 손님들 리필해주는.
웃기죠 이거 이런 걸로 리필통 쓰는 게 이게 제일 편하더라고. 건더기랑 같이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직원들이나 알바들이 이제 들고 다니면서 이제 리필해드리고 부족하면은 더 드릴까요 이렇게 하고. 아무래도 그렇게 하면은 벨 눌러서 여기 된장찌개 좀 더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손님들 입장에서는 친절해 보일 수 있고 더 시키기 좀 미안해하고 막 이런 손님들도 많잖아요. 그런 분들 직접 찾아가서 뭐 더 드릴까요? 저희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반찬 같은 것도 돌아다니면서 좀 많이 드신 거 있으면은 직원들이 돌면서 그렇게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죠. 지금 보니까 직원분들 각자가 일사불란하게 뭔가 네. 움직이네요. 왜냐면 오픈 11시 반이잖아요. 예. 딱 11시에 와서 30분 동안 오픈 집을 따다다닥 맡은 일 따다다닥 하고 영업 시작하니까 저는 오자마자 이제 된장 만드는 게 제 일이고 전에는 손이 모질라갖고 이거 하고 뭐 저거 하고 저거 하고 저 많았어요. 손님은 들어왔는데 아직 준비는 안 돼 있고 막 그랬었어요. 처음에는 좀 많이 힘들었었어요. 이렇게 잡는데 시간도 좀 걸리셨겠어요? 네. 처음에 요식업이 뭐 투입해서 한 거는 처음이다 보니까 많이 힘들었죠, 그런 걸로. 근데 맨날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익숙해지고 또 그러면서 한 명씩 직원들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은 조금 수월해졌죠. 많이 수월해졌죠. 이게 뭐예요? 된장 육수예요. 육수로 미리 만들어서 이렇게 큰 그렇죠. 통에 넣어놓으셨네요. 그렇죠. 거의 하루에 한 통씩 끓여요, 이거. 아침에 바로 써야 되니까 이제 저녁 때 미리 만들어 넣어놔요. 아 근데 20년 동안 핸드폰 가게를 하셨는데 네. 잘 안 되셨던 거예요? 아니요, 엄청 잘 됐어요. 너무 안정적이었지. 그걸로 돈도 벌어서 어머니 집도 한 채, 아파트도 뭐 조그만 거지만 해드리고 저도 계속 아끼고 저축하고 모아서 제 집도 사고 20년 동안 잘 됐어요. 왜냐면 그 가게에서만 20년 했으니까. 근데 왜 접으신 거예요? 20년 동안 한 우물에만 있으니까 너무 답답하더라고. 어느 정도 돈이 좀 이제 모아지고 하면 해보고 싶었거든요, 이거. 그리고 그거를 언제까지 할 수도 없는 직업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핸드폰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핸드폰 사서 유심기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저는. 많이 모으셨었어요? 아니, 그냥 어머니 집 한 채 사드리고 저 집 한 채 사고. 엄청나게 많이 모은 건 아니긴. 네. 정직하게 했어요, 그때는. 그리고 방송 모시는 손님들도 많이 있을 텐데 지금도 전화 오세요. 핸드폰 가게 그때 하셨을 때는 한 월에 한 얼마 정도 이제 수익이 그럼 발생했었어요? 대중 자본사 700에서 1000 사이 요 정도는 벌었던 것 같아요. 꾸준하게요. 이게 아까 말한 이제 리필통도 다 채워놔야 돼요. 근데 여기 TV가 굉장히 큰 게 있네요. 아, 예. 여기서 식사하시면서 애기들 노는 거 보시라고. 걱정되잖아요. 잘 놀고 있나. 네, 앉아 식사하시면서 보이니까. 20년 동안 휴대폰 가게 하시다가 요식업 시작하시니까 힘든 부분 없으셨어요? 아, 처음에는 왜 했나 싶었어요, 진짜. 이 고생을 왜 하고 있지? 후회 많이 했었어요, 처음엔. 근데 맘 먹은 거고 또 어차피 저질러 놓은 거고 해야 되잖아요. 어떤 부분이 좀 힘드셨어요? 처음 시작하셨어요? 모르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편했거든요. 전에는 그냥 사무실에 앉아만 있었고. 근데 지금은 일 끝나고 집에 갈 때 보람도 있고. 아, 오늘 좀 일 좀 했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재밌어요. 재밌고. 그래도 쉬는 날이 있는 게 어때요? 처음엔 쉬는 날도 없었는데. 3, 4개월 동안은 아예 쉬는 날도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시스템화 돼갖고, 직원들도 이제 이렇게 돼갖고, 쉴 수도 있고. 너무 행복해요, 지금. 요즘에 다들 그러잖아요. 장사 안 돼갖고 힘들어 하시잖아요. 근데 그래도 다행이지. 그래서 항상 고마운 마음으로 일해요. 어서오세요. 안마입니다. 이렇게 이제 세팅을 다 해놔요. 제가 이렇게 썰면은 여기서 이제 이렇게 고기 세팅을 해놓고 바로 이제 고기가 나가야 되니까. 물을 왜 이렇게 뿌려주시나요? 와인이요? 네. 그럼 요거는 뭐예요? 코스기가 저희가 세 개가 있어요. 예. 누르면은 고기 주문은 여기로 들어와요. 주방 주문은 주방에 있는 코스기로 나오고 바로 대응하실 수 있게. 네. 각자의 자리에서. 네. 각자의 자리에서 시스템화. 사장님이라고 막 이렇게 안 해요. 다 똑같이 일하고 저도 같이 뛰어다니고. 우리 알바들이 그래. 다른 사장님들하고 다르다. 일단 그런 거 손님이 다 잘 알아. 나는 지금 요식업이고 1년 3개월밖에 안 되는데
손님들은 20년, 30년 베테랑들이에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친절하게 하려고 하고 더 신경 쓰려고 하고. 사장님, 근데 이런 거 왜 달아놓으신 거예요? 이쁘잖아요. 고깃집 같잖아요. 애들이 항상 물어봐요. 이거 진짜예요? 하고. 거의 남는 고기도 꽤 많겠어요. 네. 근데 이거 손님한테 나갈 수는 없잖아요. 이거 끝에 이런 부위로 어떻게 나가요? 이거 어떻게 드시는 거예요, 그럼? 저희는 볶아 먹고, 지져 먹고, 김치찌개 먹고. 손님 고기 제가 먹어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딱 그날 쓸 양 정도만 만들어서 해놓죠. 많이 썰어놓으면 안 되죠. 뱃소리가 좀 독특하네요. 소울음 소리? 손님들 재밌어 하시라고. 재밌잖아요. 근데 첫 요식업 장사신데 그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넓은데 하시면 약간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은 안 하셨어요? 그죠. 리스크 있다고 생각하죠. 근데 전 자신 있었어요. 좀 어떻게 보면 좀 그렇겠죠. 창업비용 꽤 드셨을 것 같아요. 이것저것 해서 한 4억 좀 넘게. 4억이요? 네. 거의 뭐 처음에 몰빵을 하시는 거네요. 그죠. 지금 어느 정도 회수는 하셨어요? 거의 다 뺀 것 같아요. 혹시 여기 매출은 얼마 나오는지 포스기 한번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아, 그럴까요? 작년 1월 15일부터거든요, 이게. 1월 15일부터 한 게 이제 7,800이었고, 나머지가 이제. 하고, 총 합계가 이제 12억 1,100. 요게 이제 1월달 이게 안 들어간 게 한 4천 정도 되니까. 이번 연도 거는 1억, 이제 요걸로 보셔야 돼요, 총 합계로. 9,950, 1억 150. 저번 달에 9,970, 뭐 이러네요. 자영업자분들한테는 사실 월 1억 매출이 꿈의 매출 막 이렇잖아요. 고맙죠. 이렇게 손님들이 와주시고 이렇게 하는 건 너무 고맙죠. 손님들한테 고마운 마음 뿐이에요. 여기 상권이 좋은 거예요? 제가 이 상권을 알아봤을 때, 그러니까 저의 전략이었어요. 여기 들어왔을 때. 딱 여기 와서 상권, 이 상권이 이렇게 있는데, 퀴즈존 들어간 데가 없고, 젊은 사람들만 있고. 여기에 제가 알기로는 어린애들, 초등학교 저학년 유치원 애들 굉장히 많이 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편하게 즐길 데가 없어요. 키즈존만 있으면 거기에 애들 들어다보고 편하게 밥 식사하시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동네에 키즈존 있는 식당 저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좀 먹혔고 그 키즈존 때문에 일단 오셨다가 와 고기 맛있네? 저렴하네? 계산할 때 그런 얘기 이거밖에 안 나왔어요? 일단은 전략은 그거였어요, 처음에. 네. 참 이게 뭐예요? 처음에 저희 어머니가 주방 자리 잡는데 도와주셨어요. 네. 그런데 우리 알바 애들이 포스기를 찍고 공깃밥을 갖다 줬는데 그냥 공깃밥만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보고 있다가 화나갖고 여기다 이렇게 붙여놨는데 요식업 하시는 분들 다 저랑 똑같은 고충 있을걸요? 안 찍고 갖다 주는 게 엄청 많아. 어서오세요. 세 분이신가요? 이쪽으로 안내해드릴게요. 키즈존 쪽. 네. 이건 뭐예요? 아, 고기 이제 남으시면 저희가 포장도 해드려요. 요런 거 하나씩 이렇게 센스 있게 딱 넣어주면 좋아하시죠? 이만 처음으로 넣어주세요. 몇 분이실까요? 두 분이세요? 키즈존 이용하나? 아니죠. 편하신 데 앉아주세요. 몇 분이세요? 형님, 오쪽 자리시고요. 여기 양쪽에서 화로 쓰시고 여기는 애기들 밥 먹으라고 화로 빼놨습니다. 사장님 이게 뭐예요? 아 지금 이벤트 행사 중인데요. 이거 보시면은 네 1억 쏩니다 해서 1등 그랜저 뭐 2등 여행상품 이렇게 지금 행사 진행 중이에요. 여기다 이제 성함하고 연락처 적으신 다음에 추첨해갖고 이렇게 행사하는 거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단체석이 다 예약이 차갖고요. 네. 지금 단체석이 다 차갖고요. 따로따로 그냥 앉으신다고 해갖고 이렇게 묶어드렸어요. 지금 한 6시 조금 넘었는데 지금 한 300 정도 했네요. 지금부터 이제 시작이죠. 요걸로 17,900원 하고 요걸로 나머지 해드릴게요. 맛있게 드셨어요? 네. 자주 오세요. 여기. 아, 좋아요. 애기들 있어갖고 저도. 애기들 그냥 와 애들 진짜 많네요. 오늘 그래도 조금 드난 편이네. 가족 손님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네, 거의 대부분이 가족 손님들이에요. 애기들 이렇게 있는 애들이 오자고 하니까 어우 애들 많네요. 애들 귀엽잖아요. 사장님 아이는 네. 지금 몇 살이에요 그럼? 제 딸은 지금 이제 중학교 1학년이에요. 보고 싶겠어요? 보고 싶죠. 많이 보고 싶죠.
근데 어쩔 수 없으니까 열심히 돈 벌어야 될 나이잖아요 지금. 네. 잠시만요. 아 여기 와봤네. 지금 퀴즈 좀 가까운 자리가. 네, 어서 오세요. 몇 분이세요? 세 분이세요? 이쪽으로 안내해드릴게요. 6인상 31번. 일곱 분이세요. 네. 여기 화로 좀. 몇 분이세요? 여기 자리.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사모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좀 남아있는 데가 없네요, 이제. 고기 밀렸어? 42번 되잖아. 42번 내가 나가. 실례합니다. 돼지 한 마리 시키셨죠? 네네. 맛있게 드세요. 45번. 사장님 네. 삼겹살 드릴게요. 네. 맛있게 드세요. 사장님 네. 아기자 필요하시다는 거. 아, 예. 여기 앉아요. 한 번에 이렇게 확 한번 몰아붙이면 정신없어요. 네. 직원분들이 되게 일사불란하네요. 이렇게 하는데 조금 시간 좀 걸렸어요. 이게 이제 애들도 창피하고 그러니까 목소리도 크게 안 나오고 또 먼저 다가가지도 못하고 쑥스러운 거예요. 근데 다 같이 그렇게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놓으면 되더라고요. 이제는 다들 적응해서 잘해요. 된장찌개 건더기만 조금 더 해드릴까요? 네. 부족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어우, 애들 진짜 많네요. 사모님 안녕하세요. 건더기 조금만 더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한 마음입니다. 12시로 해놓을게요 그럼.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 토요일날 예약이 벌써 들어와요. 퀴즈존 이용해야 되는데 퀴즈존 아까도 보셨다시피 바로 앞에 창가 자리가 제일 선호 자리라 거기를 미리 많이들 하세요. 아까 수저포크 갖다 좀. 아까 만들어 놓은 리필이 다 떨어졌어. 떴어? 사모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네. 참, 이건 뭐예요? 아, 이거 지금 단체석인데, 양해 구하고서 지금 바로 이제 입장해드리려고 양해 구하고 한 마리 쳐서 이제 나눠드린 거예요. 이쪽으로 안내해드릴게요. 어우. 담배를 들고 올게. 지금 이렇게 꽉 차면은 좀 한가해져요, 이제. 오히려 꽉 차면 한가해져요, 저는. 20년 동안 이제 대전에서 영업하시다가 또 다른 도전을 하고 계시잖아요. 처음에는 주위 사람들이 다 미쳤냐, 먹고 살만하냐. 그렇게 무모하게 잘 알지도 못한 거 하려고 하냐 다들 그런 말씀 많으셨어요. 근데 지금 제가 나이가 뭐 많지는 않지만 조금 더 먹으면은 제가 자신감이 떨어질 것 같고 책임져야 될 것도 많을 것 같고 힘도 딸릴 것 같고 그래서 더 늦기 전에 한번 도전해 보려고 시작했던 거고 처음에는 후회도 많이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적응돼서 재밌고 또 같이 가족들은 떨어져 있지만 지금 있는 요 직원들이면 다 가족 같아요. 그래갖고 얼마 전에도 일 끝나고 다 같이 벚꽃놀이 가서 구경도 하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이러고 오고 그러니까 가족같이 지내고 외롭지만 또 이 친구들이 있고 또 이 친구들이 있어서 이제 일주에 한 번이건 2주에 한 번이건 저도 이제 대전 집에 갈 수도 있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못 갔었거든요. 오픈하고 3-4개월은 아예 집에 가지도 못하고 그랬었는데 이게 다 우리 같이 일하는 직원들 그 직원들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저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다 같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니까 재밌습니다. 이제 가족분들한테 좀 한마디 해두신다면 눈물 날 것 같네. 보고 싶네요. 사랑하는 와이프, 사랑하는 딸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맙고 지금 나 여기 청주 와 있는 동안 대전에서도 이렇게 고생하고 있어요. 우리 딸내미 다 케어하느라고 혼자 독박으로 하고 있는 와이프한테 제일 미안하고 또 이런 아빠 이해해주면서 항상 힘내라고 하는 우리 딸도 너무 사랑하고 아빠가 열심히 해서 꼭 행복하게 해줄게. 네.